산타페 DM, 아, 산타페 DM이란다. 산타페 구형. 2001년식, 2001년식. 2차종 차주분. 올도색 있습니다. 올도색. 예. 차가, 와, 야, 막. 아, 이래 관리가 돼야지. LPG, LPG, LPG. LPG. 옛날에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 단종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엔진 코일 때문에 진짜 에스 많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생각난다. 그때 부정인가 그때 돼가지고 그때 내 그 긴급 출동반 그 근무하고 있을 때 부품 없는데 콜 바꿔주래 가지고 콜 내 진짜 아직도 생각난다. 그 몇 년 한 20년 넘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차주분도 이거 저 차단기하고 저 뭐고 이거 기하기하고 브레이크 없어. 미석이하고 와, 책을 다 바꿔놨습니다, 이거. 진짜, 와, 올드컴, 올드컴. 차가 이 정도 애착이 있어야지, 예? 이 정도로. 이런 차들이 진짜, 대접받는 세상이 돼야 되겠네. 맨날 새 차만 좋아하고. 어째 보면 이 차도 참, 예? 어째 보면 좋았는데, 그죠? 디자인도 예쁘고. 오늘은 이 차는 에어컨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에어컨. 잘 나오는데. 근데 조건이 뭔지 압니까? 이 차는 에어컨 가스 넣을 때마다 오래됐잖아. 20년 넘었잖아요. 가스 넣을 때마다 냉동을 넣을 거란 말이야. 냉동오일을. 냉동오일 넣어야 되니까 넘칩니다. 넘쳐. 응? 냉동오일 비하라고 넘쳐. 응? 이빨 차가지고 응? 지금 비하라고 경고등 떴어. 경고등. 응? 그게 왜 그러냐면 가스 넣을 때마다 냉동오일 넣기만 넣고 빼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넘치는 거라. 그래서 요번에 세팅해 놓으면 진짜 시원하게 잘 나올 거예요. 막. 이 차는 옛날 구형차들 산타페, 그 다음 EF, 그랜저 XG, 그 다음 NF, YF, 그 다음에 그랜저 HG, 이런 차들이 에어컨 진짜 고장 많이 납니다. HG는 완전 에어컨 3년만 타면, 고장 나는 게 억수로 많아. 고장 안 나는 차도 있지만은, 그래도 고장 빈도가 억수로 높다. 그러니까. 그런 차들은 한 번씩 점검한 콤프가 잘 죽어요. 컴프레셔 콤프가 좀 많이 죽어. 제 정비 경험상 말씀드린 겁니다. 그 차가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오늘도 시원하게 작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안에도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멋지게 되어 있어. 아, 이제 이 차는 오래오래 타야지. LPG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LPG 기아기를 또 새 거 바꿔놨으니까 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끝.